스페이스X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쉽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첫 발사 실패 이후 이번 두 번째 도전에도 성공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지켜본 전문가들과 미국 항공우주국 등 기관들은 스페이스X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오전 7시 3분 스페이스X는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한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당초 17일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부품 교체로 발사가 하루 지연됐는데요. 이날 발사에서 스타쉽은 약 150마일 상공지구 궤도에 진입한 뒤 발사에 약 1시간 반 이후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낙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구 궤도 시험 비행으로 설정한 목표인 것이죠.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온 우주선이며 길이 5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 우주선을 싣고 발사되는 길이 69m의 역대 최대 로켓 슈퍼 헤비와 합체하면 발사체의 총 길이는 120m에 달하게 됩니다. 스타쉽은 발사 3분 뒤 전체 2단 로켓의 아랫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됐으며 이후 55마일 상공까지 치솟으며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헤비가 성공적으로 분리된 이후 발사 8분 만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통신 두절을 확인한 스페이스X는 자동비행 종결 시스템을 가동해 스타쉽을 폭발시켰는데요. 스타쉽이 정해진 경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친 이번 2차 시험 발사가 기대와는 달리 실패로 돌아갔지만 첫 발사에 비해 일부 기술적인 진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평가가 쏟아진 것은 스타쉽이 이날 목표한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1단 로켓인 슈퍼 헤비를 분리하는 신기술인 핫스테이싱을 활용한 슈퍼 헤비 분리에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체 2단 로켓의 1단 로켓을 분리하기 전 2단 로켓 엔진을 정화하는 기술이며 이번 시험 비행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단분리 기술 검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우주 비행은 할 수 있다는 자세와 굉장한 혁신을 요구하는 어려운 모험으로 스페이스X의 2차 시험 비행은 배움의 기회였다라며 그들은 다시 날 수 있고 나사와 스페이스X는 인간을 달, 화성 그 너머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의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본 뒤 스페이스X 팀 축하합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상 우주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